생각이 안 나요. 옷을 다 칼을 들고 있고, 이걸 내가 왜 들고 서 있지? 시장에 갔는데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요.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냥 한참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화분에 물 준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 번 주는 건 너무나 기분합니다. 나의 탓일까요? 내가 팔당위원이어서 당신 안 놓치려고 일부러 다리 빈척하고 시간 끌다가 그날 밤 나한테 너무 당신은 지금 여기 있고 그날 다리 삐었다는 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속은 척 했었지. 아이고 아이고 당신이 나한테 그날 밤에 싸그리 한술 퍼줬네요. 아유 윤혜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야. 따달랬으면 정말 따줬을 거야. 아이고 뭐 근데 뭐 막상 결혼한 말이야. 여보 나왔어. 여기 무슨 냄새야? 여보. 여보. 당신 왔어요? 아니 가스불을 켜놓고 그렇게 깊이 잠들면 어떡해? 아이고 곰탕. 아이고. 하마터면 불날 뻔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당신이 그냥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는 것 같아서 곰탕 좀 끓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다 태워먹었네. 야 아까워서 어떡하지.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야. 아 무슨 낮잠을 그렇게 죽은 듯이 자. 아 그러게요. 아침에 시장에를 갔는데 아 갑자기 그냥 집에 오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시더니 그냥 어머 우리 집이 어디지?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길 한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막 시장을 몇 바퀴 돌았어. 그런데 마침 아래층 새댁을 만나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여보.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모기 소리처럼 들리고. 치매는 무슨, 아니 나이 먹으면 가끔 그럴 때 있어. 아, 나도 그러잖아. 아침에 당뇨약 먹고 생각이 안 나서 저녁 때 또 먹으려고. 아 손에 전화기 들고는 채소로 다니고. 아이 그거야 순간 깜빡한 거지. 나는요 우리 집 생각이 안 나더래요. 40년 넘게 산 이 집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신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여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디요? 여기? 아, 네네네. 아, 아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는데. 아 아니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럼요. 아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좀 쉬면은. 조용한 데 가서 좀. 네. 조용한 데. 아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아래 제가 좀 봐준 곳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지나치게 조용한 곳이죠. 아, 네. 그럼 우리 가실까요? 아, 예. 예. 저한테 기대세요. 네. 조심. 안사이고. 그럼 치매라는 말씀입니까? 예. 치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대개는 기억 저하로 시작되고 방향감각이 떨어져 길을 잘 못 찾는다든가 판단력이 흐려지신다든가 하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해지시면
행동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 먹고 해서 정말 고상하고 품이 있게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게 두렵습니다. 이사 가야지. 무슨 소리야? 어디로 이사할까? 아, 가야 한다니까. 아, 당신도 빨리 짐 싸. 늦으면 안 된다고. 아니, 어디로 이사갈 건데? 큰 집으로 가야지. 여긴 우리 식구 다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잖아. 그래. 저 이사갈 때 가더라도 약부터 먼저 먹자고. 이것도 좀 먹고 남들이 없어. 아, 싫어. 그래, 그러면 그거 그냥 쓰고 있어. 대신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당신 이름,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새겨준 팔찌 이거 절대 빼지 말고 꼭 끼고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왜 차? 아이들처럼. 아, 당신 나 몰래 집 나갔다가 길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번에 당신 못 찾으면 우리 영영 오만하게 돼. 알았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안 나갈 테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이사는 안 갈 테니까 이번 이삿짐 싸지 말라고. 옷이며 이불이며 이 그릇이며 저 화분까지 당신 사는 이사 좀 내가 풀어놔 미치신 꿍꿍 알렸다고.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요. 세상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켰던 지켜줄 줄 알았던 아내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부부로서 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공감하기도 해. 때로는 아웅다웅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건강한 모습 그대로 챙겼다면 얼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빨래와 청소는 아래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들이 내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아내에게 덮친 치매나 낭만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줄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따스한 가슴을 제 내어 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저희한테도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더더욱 진지하게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으면 선영이 누나는 그렇게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라뇨. 우리가 언제 이 일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있던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할 만큼 결벽증이 심했던 누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치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서로 사귀는 사람 사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보세요! 지금도 상대방 편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 장난을 친 친구가 아버지가 아끼는 제자였으니까요. 현철이 내 눈이 정말로 좋아했어. 그래서 나한테 교제도 줬다고 허락도 받았고 다만 설레가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려다 고민도 많이 했다고. 현철이 결코 나쁜 의도 나쁜 의도가 없었어도 누나가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설레가 너무 병... 예, 알아요. 워낙 결벽증이 심해서 과잉 반응한 거다. 알아요.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가보겠습니다. 뒤에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너희 엄마도 내 누이들 모두 사랑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겠니? 다만 방법이 달라고 표현해서